겨울잠을 자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귀하디 귀한 팻공이들을 한번 땅 속에서 캐보겠습니다. 마치 감자 캐듯이 한번 캐볼게요. 팻공, 나와 있는 거니, 너? 자, 팻공이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팻맨은, 뭐, 얘는 팻맨이 아니라 팻공이긴 한데, 겨울잠을 자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지금 살짝 습도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피부에 흙이 다 달라붙었는데 습도를 완전 날리면 흙도 안 달라붙게 돼요. 지금은 습도가 좀 남아있다. 이거는 조금 더 재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이 정도 습도, 이 정도로 마른 거면은 좀 더 재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피부가 바삭바삭해지거든요. 잘 자면은 그렇게 한번 더 재워보고, 그럼 이번 영상은 깨우는 영상이 아니라 한 중간 점검 영상 정도 되겠네요. 일단은 한 녀석은 잘 자고 있었고요. 자, 다음 녀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둥, 두둥, 두둥. 지금 근데 중간 점검 영상이다 보니까 저도 얘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몰라요. 이게 겨울잠 재우는 건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다. 조심스럽게 감자 하나 캐보겠습니다. 살아있네요. 다행입니다. 지금 얘도 이렇게 피부가 바삭바삭하지가 않고 주변에 흙이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건 아직 습도가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 완전히 바짝 말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겨울잠 재우는 거에 더 큰 효과를 보려면은 완전히 말리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 근데 겨울잠은 꼭 재워야 되는 건가요? 자, 오늘도 좋은 질문입니다. 자, 얘들은 팽맨이고 이렇게 팻공이고 대부분의 개구리들은 겨울잠을 사육하에선 꼭 재워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우는 걸 권장드리잖아요. 겨울잠을 재우는 건 아무리 강한 개체라도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아무리 저같이 겨울잠을 순시로 재우고 깨우고 해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떠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겨울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분이 재우시면은 높은 확률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절대 권장드리지 않고요. 이제 겨울잠을 재우는 이유는 얘들의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번식 호르몬, 그 다음에 면역력 증가,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겨울잠을 재우지만 일단은 대부분 99%는 번식 호르몬 촉진 때문에 재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번식 시킬 게 아닌 이상은 굳이 재울 필요는 없죠. 자, 일단은 오늘의 중간 점검 영상이었고요. 얘들만 보여드리고 끝내긴 너무 아쉽잖아요. 딴 애들도 중간 점검 한번 때려봅시다. 여기는 사실 흙 상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습해요. 아직 겨울잠 자는 초기예요. 그래서 겨울잠 중간 점검이 굳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한 마리만 한번 캐봅시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한 마리만 꺼내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간 점검도 좋지만 자주 해주시면 진짜 안 좋습니다. 얘들은 잘 땐 자야죠. 자자자잔. 뭔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퍼즈프록. 아직 눈 뜨고 있죠? 중간 점검 아직 할 때는 아니었는데 큰일 났다. 피부 점막을 절대 벗기면 안 됩니다. 미안하다. 다시 들어갔잖아. 얘 큰일 났는데? 피부 점막이 벗겨지면 수분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벗겨지지 않게끔 해줘야 됩니다. 쟤는 저 정도 경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얘들은 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네 마리의 버즈프로들이 자고 있고요. 한 마리만 더 꺼내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버즈프록이 육지에는 건 또 처음 보시죠? 얘는 눈 감고 있는데 얘는 제대로 자고 있었네요. 그죠? 다시 들어가 자렴. 그래서 알량농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개구리들의 겨울잠을 재우고 있고요. 뭐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식호르몬 촉진. 그래서 아마 봄쯤에 이제 또 팻공이는 이제 겨울잠이 하이라이트가 지났기 때문에 조만간 번식 소식이 들릴 겁니다. 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언제나처럼 알량농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